장기 심리학은 전통적 분석이 2차적이고 주변적으로 여겼던 것을 1차적이고 중심적으로 여기고 있다. 광장 공포증을 가진 여성의 근본적인 병은 아버지와의 근친 상관을 바라는 무의식적 소망과 그에 대한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녀가 구조적 자기의 결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어린 소녀가 오디푸스 단계에 이르렀을 때그 단계의 적절한 행동인 애정과 자기주장이 그녀의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에 의해서 애정어린 긍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자기 대상들이 전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경쟁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공공연한 비난이나 정서적 철수를 통해 죄책감을 유발하는 금지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지받지 못한 아이의 오이디푸스기 장애는 파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단계 적절한 자신감 있고 애정어린 전체적 자기의 1차적인 즐거운 경험이 고립된 욕동 경험과 그에 대한 갈등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병리 사례에 만연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광장공포증을 가진 여성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졌던 애정어린 태도가 해체되는 것, 예전의 즐거운 따스함을 대신하는 병인적 성적 환상으로 즉 애정어린 태도가 해체되는 것과 불안이 확산되고 외상적 공황을 발생시키는 경향을 자기의 해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의 구조적 질병의 첫 번째 측면,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지배에 발생한 이유는 부정적 자기 대상이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측면, 즉 환자가 자신의 불만을 통제하여 그것을 신호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황에 압도되는 경향, 프로이드의 저서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 경향이 발생한 이유는 모성적 자기 대상이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 환경은 체증의 실패를 통해 불안이 만연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기 진정 구조로 변형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 결함, 즉 진정시켜주는 구조의 결함, 자기의 이상화, 그게 진정 기능의 결함 때문에 그녀는 불안을 막아줄 동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감에 실패한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화 환경이 원래는 애정이 넘치던 어린 소녀의 태도를 성적 강제성으로 유해하게 변형시켰고 자기 구조의 점진적인 내재화, 어린 소녀에게 자신감을 주어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기 구조의 내재화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 요약하자면, 자기 심리학은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 환경의 실패가 광장공포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근데 그제 설명이 좀돼 있는데 결국 이게 에센스란 말이야. 에센스가 이것도 결국은 큰 그림에서 여기서는 광장 공포증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신경증을 성적 본능이나 공격 본능, 그러니까 본능의 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광장 공포증 예는 오이디푸스기, 에드펄 피어리드의 그 시기에 소녀가 가진 애정어린 태도를 제대로 수용해 주지 못했던 자기 대상의 실패가 이런 모습으로 병리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적 환상이나 공격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와 자기 대상과의 상호관계, 자기 대상 관계가 건강하게
받쳐주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차적인 현상, 2차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과는 굉장히 다르죠. 프로이드 이론은 에드푸스 컴플렉스는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 이런 본능들의 출현에 의해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경험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코우시 보는 것은 오이디푸스 성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로서 이때 아이들은 건강한 애정과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어 하는, 자기 애정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시기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부모 혹은 자기 대상, 그 실패 때문에 어떠면 파편화된 자기가, 그래도 파편화된 자기가 자기의 응집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성적 환상과 공격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하나 더 쓰면 지금 광장 공포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있죠. 이 부분 광장 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여기 클래식하는 이론이나 또는 자기 심리학자도 또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는 본능 중심이고 오이디푸스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누구나가 겪게 되는 이 본능적인 요소에 드러납니다 라고 보는 거다고, 한쪽에서는 이런 성적 환상이나 공격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현상, 이게 증상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을 아마 서로 크게 차이나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 챕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잠깐 나누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제가 교수님하고 소개 좀 받으면서 다뤘던 그 내담자, 여성 내담자가 생각이 나요. 네. 오이디푸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성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무릎에 앉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앉았더니 아버지가 내려와 이쪽으로 앉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7살, 아마 초등학교 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작은 아버지에게도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딸이 막 허벅지에 앉든 어깨로 올라타든 다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자기는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안기고 막 이랬는데 아빠는 아주 엄격한 얼굴로 여기 내려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서운함과 충격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가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잔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게 소름이 복받치면서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올라와서 그것까지 편지에다가 막 쓰면서 울었대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엄마하고 할머니는 고부 갈등이 심했고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오이디푸스에 걸려있는 갈등하는 내담자 뭐 이런 이제 진단 같은 게 내려지겠죠, 머릿속에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양극성 우울을, 깊은 우울을 겪는 분이시거든요. 자살 시도도 하시고. 뭐지?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오이디푸스나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환자를 보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그런가 그렇게 되나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코어식으로 그런 어떤 성적 환상, 공격적 환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분에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자기와 자기 대상이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이 자기의 어떤 그 결함,
자기의 응집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취약한 자기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내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호세의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좀 저한테 위로가 되네요. 안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느 부모도 완벽하게 아이들을 다 돌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서 누구나가 어떤 성적 환상이나 공격적인 환상이 일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애드버스 컴플렉스라고 할 만큼 강렬한 정서로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이 일어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의식적으로 하는 좌절에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부분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심리 기구가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실패가 아니고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 적절하게 일어나면서 아이는 성장하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에서도 완벽하게 내담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최적의 좌절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기의 심리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치료의 과정. 그래서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치료의 과정이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렬한 어떤 근친상간의 욕구나 혹은 존속사례의 욕구, 이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어떤 자기 형성의 실패, 어떤 거의 데프로베이션이 있는 경우죠. 그래, 자기 구조의 결함이 심각한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오이디푸스 기까지 프리에드퍼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어떠면 우리가 보통 오이디푸스기 혹은 남근기라고 하는 이런 시기 이전까지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던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구조가 미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이 에드퍼스 컴플렉스 이 시기에 에드퍼스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이 아이들에게 아주 건강하게 이 기간을 통과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오이디푸스의 기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애정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도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프리에드퍼라는 점이 너무 심하게 데미지가 많은 사람들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서 프리에드퍼는 환자로 남아있는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서 남근기 펠릭피언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피어리에들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때 아까처럼 건강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이런 자기는 형성이 됐지만 또이 자기가 오이디푸스기에 충분하게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애정이 건강한 애정이 부모에 대해서 수용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반항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의 애정을 잘 표현할 수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기존에 잘 형성됐던 자기가, 셀프 자체가 또다시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때 이런 형성됐던 자기가 오이디푸스기에서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성적 환상이나 공격적인 환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2차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어느 것이 1차적이냐고 하는 것은, 코우스는 볼때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성적 환상이나 공격적인 환상이 또는 그 본능의 출현, 그거 자체가 1차적이라고 보지 않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은숙 님이 아마 슈퍼비전 속에서 어느 어프로치로 이 환자, 두 가지 다 어프로치를 볼 수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를 이제 판단하는데 그 환자의 심리 상태가 정말 프리에더프란 지점을 지나는 이후에 강렬한 에드퍼스 정서 중심인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에드퍼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취약한 이고 그래서 취약한 자기 셀프가 이 셀프 스트럭처 자체가 취약한 사람 응집성이 없는 자기가 더 문제인가 하는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정말 명쾌한 결론입니다.